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정책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내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8,5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서 연 2.45에서 3.55%를 적용합니다.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천만 원에서 7,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은 수도권 3억 원, 비수도권 2억 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 원, 비수도권 8천만 원입니다.